예,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지난번에 제가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를 했던 MySQL, 어파치, 그다음에 PHP 이 구문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고, 예, 데이터를 하나 올리는 것까지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 예, 요즘에 빅데이터 시대라고 해서 뭐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뭐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DB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장은 거의 요즘에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솔루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태라서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요즘에 그 DB 시장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춘추전국 시대라고 부를 만큼 빅데이터 관련돼 있는 그런 플랫폼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좀 데이터베이스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볼 거는 이제 기존에 전통적으로 사용을 했던 그 릴레이션십 기반의 RDB,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들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빅데이터가 계속 발전을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가장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요 RDB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하고 가셔야지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 처리를 하실 때도 예, 좀더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RDB라고 하는 기존의 이제 릴레이션십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거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살아남은 회사가 오라클, 그다음에 IBM, IBM의 DB2, 그다음에 MySQL 이 정도가 살아남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리아DB라든지 뭐 포스티지DB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작지만 네, 뭐 기능을 좀 강력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DB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각각의 플랫폼을 설계를 하실 때 내가 DB 어떤 DB가 적합할 건지 어떻게 보면 이제 RDB의 기술 자체는 거의 이제 완숙 단계에 왔기 때문에 DB마다 쓰는 그 운영 방식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성능 자체가 뭐 어떤 게 훨씬 월등하게 좋고 이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DB를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갖고 온 주제 자체는 이제 과연 데이터라는 게 무엇이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이야기하고 정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는 무엇이냐, 요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가공하지 않은 원 상태의 예, 흔히 로우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예, 가공하지 않고 수집한 일련의 기록들이라고 볼수 있고, 측정한 값 혹은 관찰한 값, 사실 그대로에 있는 값들을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뭔가 좀더 고급적으로, 좀더 고급진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좀 가공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발달하게 된그 배경 자체가 데이터들을 잘 저장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정보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진화를 하게 되었고요. 요즘에도 이제 이 정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각광을 받다 보니까 좀더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데이터들 수집을 해서 좀더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미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뭐 사전에 예측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좀더 정보 분석 쪽에 좀 치우쳐져서 아니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IoT 환경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이제 내용을 봤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여지껏 배워왔던 이제 센서라고 하는 부분이 계측을 하고 측정을 하고 관찰을 해서 예, 데이터를 생성을 해냅니다. 즉, 현상에 있는 값들을 이제 센서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측정 장치가 사람의 오감을 대신을 해서 좀더 정확하게 값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센서 데이터가 무수하게 많이 쏟아질 텐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을 일정 부분을 캡처를 해서, 예, 다시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을 만듭니다. 이 그룹을 만들었을 때이 데이터 자체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일 자체는 정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IoT 플랫폼에서의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를 어떤 그 가공을 거칠 때 다양한 가공 방법 중에 하나가 저장을 해서 차후에 분석을 하거나 통계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라고 했을 때 어딘가에 모아놔야 되는데 그 모아놓을 때 가장 이제 유용하게 쓸수 있는 분야 자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 자체는 캡처된 데이터를 센서가 생성한 데이터를 일정 부분을 캡처를 하고 그다음에 캡처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보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DB의 개념 자체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이제 모든 지금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데이터를 생성하고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든 관리를 하고 있으신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는 아니지만 정보를 저장하고 만드는 게또 이제 사무 쪽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엑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똑같이 데이터베이스하고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많은 펑션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장표처럼 생긴 이런 테이블 하나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엑셀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인데 뭐 데이터베이스까지 굳이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엑셀과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점이 조금 있음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엑셀 장표를 하나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한 사람만 쓴다라고 하면은 굳이 DB기를 구축할 필요도 없이 엑셀에다 쭉 작성을 해서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정을 할 일도 없고요. 내가 수정을 한 거는 다 기억을 대부분 다 수정해놓은 내용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굳이 DB를 쓰지 않고 엑셀 하나로 관리를 해도 되는데 이제 뭐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각각의 정보들에 대해 관리해야 되는 부서가 달라지고 했을 때 각각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되고 그다음에 관리를 또 해야 되는 폭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은 엑셀 표 하나를 가지고 수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뭐 지금 컨트랙터가 KH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다른 데로 바뀌었어요. 네. 다른 데로 바뀌어서 그걸 누군가가 수정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엑셀을 가지고는 공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데이터의 실시간성이 보장이 되지 않고 누군가가 수정을 했을 때 그게 반영이 될 때까지 엑셀 같은 경우는 파일을 여러 명에게 다 공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데이터의 종속성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DB 같은 경우는 하나의 테이블을 여러 명에서 공유를 해서 보기 때문에 수정이 되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다 실시간으로 여러 명이 조회를 해서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유지 측면에서 DB가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그 엑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은 이 DB 같은 경우는 하나의 DB를 가지고 여러 명에서 데이터를 공유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불일치를 좀 막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DB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각 계정마다 DB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마다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보완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따로 이제 컬럼별로 관리를 할 수는 없는데 지금 DB 같은 걸 사용한다 그러면 접속 유저에 따라서 데이터 칼럼에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하나의 테이블을 구성을 하고 아니면 다수의 테이블을 구성을 해서 그 테이블에 일련의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가게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DB의 한 구조인데요. 그래서 결국 관계형 DB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 단 하나만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개의 테이블들 간에 관계를 설정을 해줘서 각 테이블 간에 연결고리들을 이어줘서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관계형 DB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말 그대로 쉽게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지만 데이터를 좀더 유동적으로 편리하게 관리하고 데이터의 그 수정삭제 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잘 쪼개놔서 각각의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링크를 걸어서 나중에 하나의 테이블로 관리를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데이터에 대한 결과물을 좀더 보기 쉽게 가져올 수 있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형태 자체를 릴레이션십 DB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첫 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recorded fact, 존재 information은 knowledge delivered from data. 즉, 데이터와 information의 차이 자체는 fact 자체, 사실 그 자체를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은 뭔가 좀 가공을 해서 정보로 만든 걸 자체를 이제 information이라고 만들 수 있고, 자, 여기서 이 데이터 자체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관계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IoT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제 그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만 잘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정보를 만들까, 어떠한 그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 그 엔드 유저에게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 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좀 새로운 서비스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구조는 이런 구성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테이블이라고 하는 방금 전에 보여줬던 이런 하나의 테이블들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가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테이블 안에 메타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테이블들에 들어가 있는 메타데이터는 인덱스로 순차적으로 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좀더 쉽게 관리하고 아니면 프로그램적으로 뭐 가져올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지원 장치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예. 뭐 스토어드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데이터의 저장이나 아니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좀더 프로그래밍적으로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SQL 쿼리 문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무슨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이벤트에 대한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런 데이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BMS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능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백업과 리커버리를 할수 있다는 기능.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DB 아니면은 레이드 구성을 통해서 데이터 자체를 복사해서 이중으로 보관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식의 구조 자체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 구성 요소 자체가 이제 하나의 DB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결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할 건데, 그거를 관계를 맺어서 다수의 테이블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